어떻게 해줘야 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있으면은 가스도 안 나고 용접이 안 돼요. 달라붙다고 있잖아. 그거 있으면 안 돼.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주라는 소리예요. 그럼 청소할 때 이걸 끌려갖고 이렇게 털어줘. 근데 이렇게 털면 뜨겁잖아요. 이렇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깡깡이 이렇게 털어주면 돼. 깡깡이 꽂혀져야지 안 꽂혀져야지 다른 거 하나 줄게요. 아니면 이걸로 이빨로 이렇게 털고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털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직은 자다가 이렇게 하면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. 그래갖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.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안 돼. 모자하고 30에서 40, 30에서 40cm 가까이 딱 돼. 그래갖고 여기 각도가 여기 90도에서 진행각이 75, 아니 85도에서 75도. 너무 이렇게 눕히면 안 돼. 눕히면 샘물이 여기 다 불어. 그래서 90도에서, 일단은 90도에서 살짝만. 85도 정도만. 하다 보면 이게 거리가 멀어져.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고, 무조건 저 각도를, 여기 노즐 각도를 이 각도로 가야 되는데,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. 이러면 용기가 안 되고, 비행기가 얼른 내립니다. 그리고,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갈수록 이렇게 멀어져. 여기도 내 눈이 여기 와야 끝에만 보고, 여기 각도 유지하면서 계속 밀어줘야 돼. 몸이 이렇게 있으면, 요거 이렇게 있으면, 이렇게 내 앞으로 와. 그러니까 여기 갈수록 이렇게 밀어줘야 돼. 좀 내 앞으로 멀어지냐고 이렇게 밀어줘. 그럼 이제 물 잘라볼게요. 전기가 수직은 수평보다 조금 약해야 돼. 한 1mm 정도만 내리고. 한 군데서 오래 머무르면 안 돼. 이렇게 직구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야 돼. 근데 올라가면 너무 멀리 올라가면 안 되고. 여기 샘물 위에 딱 올려주고 조금씩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. 이런 식으로 비둘기. 장이죠. 안 되겠어.